생활 물가가 1년 사이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계 소득은 물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금리까지 계속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뭐부터 줄여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한국은행이 소비 동향을 조사했더니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입시 학원입니다. 한 교실에 수업을 듣는 학생은 서너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올해 학원에 오는 학생이 더 적다는 게 학원 원장의 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의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줄었고 학부모 상담 건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등 입시 주요 과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만 골라서 듣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신규 상담 때 어머님들 이야기로는 경제사정이 힘들어 과학특강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과학 등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강을 포기하고 좀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편입니다. 올 들어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가계 소득은 물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득 상위 20%와 정부 지원을 받은 하위 20%를 뺀 소득 2, 3, 4분위 이른바 중산층 가구들의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에서 3%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대구경북 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을 조사했는데 2022년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1.8로 전달 100.5와 비교해 8.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폭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인 2020년 3월 17.4포인트 폭락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소비 지출 가운데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는 95로 8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들이 앞으로 생활 형편이 조금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여행비, 교육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소비자 심리 지수 결과는 이런 소비 행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계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